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급락장에 좀 많이 놀랐다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반등이 좀 나오면서 숨 좀 돌릴 수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자, 다음 주 시장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스탁의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보입니다.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하트 실전 투자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닥터죠. 실전투자의 비법을 전수해주실 하트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크래핑부터 스윙, 중장기까지 실전 투자의 비법을 모두 전수해 주실 김대명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신고가 인지를 멈추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아프간 테러 때문에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고 좀 안전선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이 뉴욕 증시와 긍정적인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0.17% 오른 3,133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1,170원 살짝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3,000억 원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었지만 기관이 오늘 7,0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3% 오른 1,02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가 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부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수소차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이어졌는데요. 어제는 현대차 그룹이 수소 비전을 공개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랐고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수소 기업 협의체 결성에 대한 이슈도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올랐고 또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함께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흥행 기대감도 계속해서 관련주들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폴더블폰과 스마트폰 부품주들 상승 탄력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또 게임주들의 급등락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는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크래프톤 강했고 반면에 NC소프트와 리메이드 오늘까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별로는 좀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보였던 장이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관전평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다들 이제 뭐 전 세계의 이목이 네, 잭슨홀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굉장히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분의 어떤 그 발언은 항상 좀 비둘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함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투명함이 나오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어떤 투명함은 사실상 기대치는 않고요. 기대치는 않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가시화적인 부분은 사실상 지금은 결국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그죠? 결국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어떤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다.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예상치를 크게 빗겨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다들 전망은 하고 있긴 합니다. 테이퍼링 이슈들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크게 좀 달라질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토 공략주 수익률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리뷰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몇몇 종목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송에 오기 전에 미리 좀 오늘은 좀 괜찮은 종목을 좀 보여드릴 지수가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좀 드릴까 싶어서 보고 있었던 찰나에 오늘 보유 종목들이 대거 좀 상승을 해주면서 그래도 괜찮은 좀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3일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3일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차트를 좀 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3일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3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군에서 언제였었죠? 여기 8월 23일이었습니다. 지금 차트 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8월 23일, 네, 이날 월요일에 제가 장중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항상 언제 어느 시점에 악재가 터질지 모르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는 사실상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좀 적절한 매매 방법이 바로 어떻게 본다면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3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제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종목을 드렸었고 거기에 따라서 괜찮은 수익을 좀 나타났었는데 월요일 날 여기 정중에 오전 장중이었죠. 제가 분봉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장중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죠. 네, 8월 13일 날 여기 이 구간대 오전 11시쯤에 여기 정확하게 눌리는 시점에서 제가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전략이 있어요.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대응 전략을 짜시게 되면은 수익을 챙겼다가 또 매수했다가 또 수익 구간이 왔을 때 또 챙긴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눌리는 시점에서 사고, 네, 살짝 오르는 시점에서 또 팔고, 또 사고, 네, 이런 시점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정도까지 오후 1시쯤에 여기에서 전략 매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전략 매도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 흐름을 봤었는데 이 종목이 좀 너무 빨리 이 실현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싶은 게 네. 굉장히 좀 장중에 상한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네, 좀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당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좀 남겨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삼화알루미늄이죠. 네, 삼화알루미늄 자 보겠습니다. 자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일 네 전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자 이 해당 종목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목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찬가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을 드렸었어요. 장중에는 꽤 한 12%대까지 네,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었고요. 자 어제 분봉상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은 어제 장이 뭐랄까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네. 정말 심했었습니다. 대다수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펄어비스와 그 일진홀딩스였나요? 그 두 종목 외에는 거의 다 그런 변동성.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변동성이 다 나왔어요. 네.
순간 급등시키고 다시 이제 하락세를 만들고 다시 또 순간 급등시키고 하락세를 만들고 굉장히 큰 등락폭의 변동성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올리고 자 다시 눌리고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구간에서 자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갔다가 그죠? 이렇게 하락세가 깊어진다고 본다면은 개인들은 물량이 다시 뺐고 다시 이제 주가를 올리려는 그런 이제 행위로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구간대에서 네, 매수를 했었죠. 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 구간에 나올 때 다시 한번 2차 매수, 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수익 구간이 올 때, 자, 여기에서 대응하고, 대응하고, 네, 그리고 남은 물량 오늘 시점에서 여기서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수익을 좀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고르기 위해서는 제가 이따가 강의를 해드릴 거지만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종목 선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자 또 볼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네, 다음 종목 뭘까요? 자 다음은 한국선재입니다. 자 한국선재 자 오늘 한국선재. 굉장히 급등을 했네요. 네, 네, 오늘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네 장중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를 한번 도달했었어요. 네, 상한가를 돌아 한번 했었고, 자, 이 한국선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스캘핑이든 뭐 스윙이든 아니면 중장기 투자든 전부 다 합니다. 네, 전략적 투자를 다 하기 때문에. 자,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8월 18일 날 제가 스윙적인 관점으로 이제 여기 이제 종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가 매수를 했었고요. 자, 여기에서 종가 매수. 그리고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테마주예요. 테마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철강 관련주죠. 네, 철강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꽤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종가 매수를 했고요. 왜 종가 매수를 했냐면은 일단 테마, 그 다음에 철강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어떤 오팡이나 그런 이제 테마주들의 이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시면은 하단 구간 잘 지켜주고 있죠. 여기에서 자, 상승하는 구간,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으로 만듭니다. 자, 이날 이탈을 시켰어요. 자, 이날 이탈 시킬 때는 무엇 때문에 이탈 시켰냐? 시장의 영향 때문에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거의 이제 하락세를 나타냈었고, 자,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여기에서 스윙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조정 나오고, 다시 여전히 보시게 되면, 보시면은, 자,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러한 거래량이 첫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런 박스권을 흘러간다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주체가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흐름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는 조정 그죠 거래량 없는 조정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급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체크를 하시고 추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추세적인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 이러한 종목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단기적인 전략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공략주 제시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3일과 삼화 알미늄 그리고 한국선재까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또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주시면 바로 또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어 하트 실전 투자를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9월장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좀 증시 전망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마련하고 있지만 이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시티그룹에서 이 미국 증시 9월 하락세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은 또 이번 달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달 좀
우리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이제 뭐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항상 여름 시즌만 되면 그렇게 증시가 좋았던 적이 없었죠. 네, 매년 여름 시즌만 되면 그렇게 증시가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가시화가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세 또한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9월장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상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우리 국내 경기에 선두는 바로 뭘까요? 반도체죠. 그죠?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제 해소가 된다라면은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이제 지수의 상승을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뭐 이제 9월 달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네. 그렇게 예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이런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은 네, 하방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방적인 추가적인 하락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튼튼하게 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8월 국내 증시만의 가장 큰 악재는 이 반도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반도체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해서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좀 하단을 지지해주는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박스권 예상해 주셨으니까 9월 시장 전망 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좀 이 업종이나 섹터별 움직임을 봤을 때 또 2차전지 섹터의 조정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락장에서 많이 선방을 하면서 올라주기도 했던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는 LG화학의 배터리 리콜 이슈 같은 악재들도 반영이 되면서 좀 많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이번 좀 조정을 이용해서 눌림목을 좀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네.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또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시점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LG화학에 따른 뭐 그런 이제 악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이제 기존에 맞춰진 어떤 그런 이제 기존에 맞춰진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실적이죠. 네, 실적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테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여기에서 조금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외에 이 LG 화학이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악재가 나옴으로써 그 외 타사들이 네, 굉장히 좋은 이제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네. 앞으로 더 파이 자체가 굉장히 또 커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만 자,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들이나 뭐 우량주들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외에 그런 어떤 기대치에 의해서 반영이 많은 좀 상승세가 좀 나오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종목고리가 좀 필요하다,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하는데 꼭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관측에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다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혜주를 잘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분석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최근에 또 강한 섹터가 단연 수소차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소 관련 이슈들은 예전부터 많이 나오긴 했는데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좀 한동안 쉬어가다가 최근엔 좀 본격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달에는 뭐 현대차 그룹의 수소사회 비전 공개 이런 이슈도 있고요. 기업 협의체 구성 그리고 뭐 수소 모빌리티 쇼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관련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이 수소 섹터가 다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팩트는 이거예요. 친환경 정책입니다. 네. 네.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제 다시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좀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자원 확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그런 자원 확보에 대한 부분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수소나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네,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이제 시장들을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정말 시장의 먹거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소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것도 뭐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실현화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구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의 사업의 성장점 같은 경우는 속도 문제입니다. 네. 얼마나 빠르게 네, 이 부분들을 빨리 채워나갈 건지 거기에 따른 거지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은 뭐 다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 관련된 테마들이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속이 좀 애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 빛을 볼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 역시 친환경 에너지 섹터 전반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이다, 좀 천천히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나 유망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는데요.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하트 실천 투자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전 투자의 비법을 전수해 주실 하트쌤 김대명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은 노란톡방에 또 따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강의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종목에 대해서 이전에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기법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어떠한 기법보다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의 그런 기법들, 그죠? 자, 거기에 대한 큰 맥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차트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분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야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의 확률이 더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매매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확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그죠? 열의 열 종목을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곱 종목을 선정, 열의 열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여섯 종목을 수익을 내고 네 종목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확률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 자, 그 종목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자, 이 기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집중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매집이란 게 뭐냐. 자,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있어서 이 매집이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매집이란 게 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의도로, 그죠? 주식을 어떻게 해요? 사들이는 거죠. 그죠? 자, 어떠한 의도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떠한 의도.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어떠한 의도로, 자, 주식을 사들인다. 자, 그리고 분류를 보시면요. 자, 그러한 종목들이, 보시면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의 형태를 보시면요. 자, 급등주가 많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테마주의 형태를 띱니다. 자. 자, 그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잖아요. 하루에 등락폭이 30%예요. 그죠?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급등주예요. 자,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게 뭐다? 매집의 형태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주가라는 게, 그죠?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가장 큰 맥락을 알고 계셔야 돼요. 차트를 보실 때, 주가를 보실 때, 그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뭐라고 해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죠. 그죠?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초는 뭐냐? 주가에서 그 기초는 뭐냐? 자, 뭘까요? 자, 주가라는 거는, 자, 어떻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역배열이 있으면요. 그죠? 역배열이 있으면 다시 정배열이 돼요.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역배열이 있으면 주가는 내려가면은 올라가고, 그죠? 또 정배열이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역배열이 됩니다.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자, 이게 바로 주가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주가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 새기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될 구간, 네, 그러한 구간들, 그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투명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가라는 게, 자, 해당 종목은 지금 3일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수익을 드렸었던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했었던 거고,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실 때 종목을 선정하거나 또는 뭐 전략적인 투자에 있어서 뭐 수익적인 관점에 있어서, 네, 그런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주가라는 게,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악재가 한번, 그죠?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죠. 자, 반등이 나오죠. 주가라는 게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된다. 자,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습니다. 그죠? 자, 하락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죠? 주가가 이평선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되죠? 네, 저점을 높여갑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자, 그리고 여기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에서,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자, 저점을 높여갑니다. 저점을, 그죠? 저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이탈시키질 않아요. 저점을 이탈시키질 않고, 그리고 저점을 높여간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어떻게 돼요? 모여있던 구간에서 조금씩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뭐가 나온다?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죠? 거래량이 나오고 주가가 오르고, 그죠? 다시 누르고, 따다시 오르고. 자, 이렇게 드문드문, 자, 거래량이 나오면서, 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주가는 어떻게 되죠? 이평선 위에 위치하게 돼 있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정배열이죠. 그죠? 정배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정배열. 그죠? 주가라는 게 정배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한 뭐가 나옵니까? 자, 장대 양봉이 나와요.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 자, 이게 뭐냐? 전체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전체적인 큰 틀, 그죠? 주가는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되고, 자, 그런 정배열이 되는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자, 조금씩 조금씩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자, 이평선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나열된다, 그죠? 네, 정확한 명칭은 나열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열되는 과정에서 이런 거래량들이 발생을 한다. 이게 바로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죠? 정말 큰 이전과는 다른 정말 큰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을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분출을 했죠. 자, 거래량이 분출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나 이제 출발할 거야. 네, 이게 바로 뭐랄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여러 이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아니죠. 다음 칼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매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이제 분출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일단은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왜 들어왔는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사유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무턱대고, 여기에서 이제 장대 한복 나왔네? 그럼 저건 매집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보통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을 하는 그런 이제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뒤늦게 좀 이제 발견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급등주들 대다수의 어떤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한다거나 또는 이제 곧 호재가 있을 종목에 의해서 선 매집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제 흘러가는 이런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이 되고 난 뒤에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뭐가 나와요? 자,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거래량 없는 조정 흐름이 나온다. 그죠? 거래량 없는 조정 흐름. 그리고 추세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추세가 뭐냐? 추세, 방향성이죠? 방향성. 주가의 방향성입니다. 자, 주가의 방향성 어때요? 아직 견고하죠? 네. 주가 상승하고 정배열 구간이고, 그죠?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네, 상단에서 지켜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거래량 없는 조정 흐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되죠? 장대 안봉이 터졌죠. 왜 터졌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장대 안봉이 왜 터졌어요? 자, 뭐냐?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을 한다. 그죠?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을 하는 이 과정에서 그죠? 장대 양봉이 생기고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냐? 자, 이런 장대 양봉이 왜 생길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왜 생겨요? 누군가가 많이 샀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많이 샀다. 누군가가 이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많이 샀는데 조정이 나오는데 주가가 움직이고 하루 이틀 움직이고 여기에서는 또 음봉도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뭐 음봉 캔들 하나 크게 나오면 뭐 10%대, 15%대 나오면 가슴이 철렁거리죠.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거래량. 거래량. 뭔가요, 이게? 점인가요? 자, 거래량이 없죠. 그죠? 거래량이 없어요. 자, 이게 뭐냐? 거래량 없는 조정이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죠? 매수세가 더 강하고 매도된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매도한 물량이 없다. 매도한 물량이 없다라는 건 뭘까요?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매집되어 있는 과정, 그리고 이런 거래량 없는 조정, 그리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 방향성이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3일 같은 경우 이런 상단에서 조정 구간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떠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 하단 가까이, 네, 장대양봉 하단 가까이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면서 또다시 매집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이 종목을 매집을 한 어떤 주체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다? 이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매수세가 강하고 매도된 물량이 거의 없다. 매도된 물량이 거의 없다, 없는 종목은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지킨다. 주가를.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예요? 자, 제가 거래량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시세 분출 나왔죠? 그죠? 장대 한복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음봉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음봉 하나 나왔어요. 거래량 어때요? 없죠? 거래량 없어요. 그죠? 자, 거래량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 여러분들 좋아하는.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매도된 물량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주가를 매집을 해서 매도된 물량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럼 매집을 계속 해나갈 수는 없어요. 그죠? 매집을 계속 해나가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끌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그죠? 이렇게 매집을 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없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이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준다라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올라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러한 특성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가는 거고 주가를 올려서 여기에서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이 만들어지고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주가를 급하게 끌어올리겠죠. 그죠? 급하게 끌어올리고 나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기존에 매집되어 있던 그런 주체들은 어떻게 되죠?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차익 실현하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윗꼬리 구간. 네. 윗꼬리 구간. 네. 이러한 부분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미 기존에 매집이 다 되어 있고, 그죠? 조정 없는 상승, 그죠?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나서 충분히 상승세가 많이 구현된 시점에서 이런 윗꼬리가 달린다. 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그죠? 전략적으로 만약에 분할 매수를 했다. 그죠? 분할 매수를 했다라면은 자, 이러한 윗꼬리가 나온다라면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마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주식은 대응이에요. 자, 수익이 주면은 어떻게 된다? 리스크 관리. 자, 분할 매수로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차익 실현 물량을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넘겨볼게요. 자, 이게 기존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여기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자, 여기가 무슨 구간? 저항을 받는 구간이죠. 쌍봉 구간이에요. 단기 쌍봉 구간. 자,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한번 윗꼬리가 크게 달린 음봉이 한번 나왔어요. 자, 윗꼬리가 달린 큰 음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저거 매도된 물량 아니야? 너무 캔들이 큰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뭘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거래량을 확인하라. 자, 여전히 여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는데, 그죠? 나왔지만 여전히 매수세는 더 강하고, 크게 매도된 물량은 없는 것 같아. 그죠?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가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자,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서 다시 뭐가 나와요?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한 양봉이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다시 매집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러한 조정 과정. 그죠? 단순히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린 이 장대 양봉만 매집이 아니고, 그죠? 여기에서 이 나타나는 이 조정의 구간도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곧 이전에 벌써 거기 이전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첫 번째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 굉장히 좀 정배열이 시작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좀 가팔랐었죠. 여기에서부터 매집을 해갖고 그럼 그 가격대 아래선이 한 이쯤이 되겠죠. 그죠? 이 구간대, 자, 이 구간대가 다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러한 신호가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한 이 장대 양봉이라는 신호가 이제 주가를 제대로 올려가겠다.
네, 제대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탄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적정한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나서 한 번에 다 매도를 하지 않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죠? 한 번에 다 매도를 해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볼게요. 자, 매집 타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매집하고 나서. 마찬가지, 똑같죠? 아까 전과. 굉장히 가파른 연속성. 그죠? 가파른 연속성.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자,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다. 장중에는 이 종목이 양봉이었어요. 그죠? 윗꼬리가 달렸지만. 장중에는 이 종목이 양봉이었어요. 양봉에서 다시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가를 올렸다가 뺀 거예요.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그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자, 그럼 끝났냐? 저기에서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끝났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 흐름을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흐름 봤을 때 뭐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또 매집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다시 또 매집을 합니다. 다시 또 매집을 해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이 매도된 물량보다 더 큰 다시 한번 매집을 해 가면서 주가를 올립니다. 자, 그리고 매집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매집하고 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주가가 가격대가 벌써 5,250원대에서 여기까지 내렸어요. 이 장대 한 번까지 내렸어요. 등락폭 자체가 어때요? 거의 한 15%,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덜컹하겠죠. 그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다? 자, 거래량이죠? 그죠? 거래량. 다시 매집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 없는 조정. 등락폭만 크지 거래량은 없다. 매도된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크게. 자, 그래서 그 다음 흐름이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죠. 자,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뭘 당겼는데요. 네, 뭘 당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게 네. 네, 이렇게 강의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매직과 관련된 강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설명 바로 드릴게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어 하트 실전 투자 입력하시면 검색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밖에 QR코드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이 만지는 걸 좀 서툴다 보니까 네, 좀 뭐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그죠? 이런 분명히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 이런 매집에 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런 조정 구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 같음의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은 뭘로 파악해야 되냐? 거래량, 그죠? 거래량 없는 조정, 매집 과정. 그런 거래량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제 이런 매집을 했었던 어떤 주체들의 그런 이제 의도들을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그죠?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요일에 네, 이 구간대에서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등락폭, 그죠? 누군가는 매집을 하지만 그런 매집을 하고 있던 과정 속에서 주가를 끌어올려 갑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 매수세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구간들이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는 그러한 흐름들, 뭘로 봐요? 전체적인 등락폭이에요. 바닥권에서 몇 프로 정도 올라갔냐? 그냥 무조건 장대 한복 나왔다고 그 고점에서 바닥에서 이미 200%대 이상이 상승이 나왔는데 100%대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한 시점에서부터 수익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한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언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구간대는 어느 구간대냐? 그죠? 이제 갓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작점 또는 이런 시작점, 그죠? 네, 이런 시작점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다음은 이 매집에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항상 또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대에 또 다시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거래량과 캔들 자세하게 보면서 매집에 대한 강의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에 검색어 하트 실전 투자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런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네, 그 부분을 좀 이제 주시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지금 처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변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죠? 자, 제가 실전 투자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강의를 드리고, 뭐랄까요?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 방송 나가실 때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뭐 좀 다소 호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그럼 제가 힘이 나겠어요.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드릴 수 있, 그런 이제 힘은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호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 가지고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셔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그만큼의 어떤 이제 사랑을 나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는 외국인 수급 동향 주목해라, 그리고 변동성 장세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게도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오시진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에 좀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나서 유망한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도 김대명 주식닥터와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남겨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검색어 하트 실전 투자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니까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시장과 업종 분석 그리고 강의 자세한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